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식품 위생학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식품 위생학 책다 받아 보셨죠? 이제 식품 위생학이 작년까지만 해도 20문제 따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. 근데 이제 좀 바뀌었잖아요. 2017년도 영양사 시험이 바뀌면서 한 과목이 아니라 이거는 세 과목이 합쳐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생 법규, 그다음에 단체 급식, 그다음에 위생 요 과목이 합쳐져서 60문항이에요. 옛날에는, 그러니까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법규 20문제, 위생학 20문제, 단체급식 90문제였던 게요, 60문제로 준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문항 이제 나오는 건 아무래도 좀 차이가 생기겠죠. 그래서 가장 마지막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이제 시험 왜 바뀌었잖아요. 1교시 때 보고, 그 다음에 2교시 때 보는 과목이니까 1교시, 2교시밖에 없어요. 1교시하고 점심을 먹나? 아, 모르겠네. 1교시하고,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이제 바로 시험을 보는데요. 2교시 때 보는 게 식품학하고 조리원리, 식품학 및 조리원리, 40문항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급식, 그 다음에 법규, 위생 해가지고 60문항. 그래서 10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시간은 85분이에요. 네, 85분 주고 그다음에 이제 100문항을 이렇게 보는데 요 급식하고 법규하고 위생이 60문항으로 되어 있어요. 지금 그 비율은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율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얘는 급식, 법규, 위생에서 60문항. 그다음에 식품학 및 조리원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50문항이었어요. 근데 이게 40문항으로 준 거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. 자, 이렇게 줄고 얘도 합쳐서 60이라고. 작년까지만 해도 90점 만점이었지만 얘네들은 지금 60점 만점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작년보다 나오는 문항 수는 적어질 겁니다. 뭐 얘도 뭐 10문제에서 뭐 15문제 사이 정도 나오겠죠. 자, 그럼 이런 식품 위생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뭐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 나와요?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.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죠. 근데 비중은 어디에서 많이 나올지는 알고 있으나,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. 옛날에 이제 작년 같은 게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 한번 차례 한번 잠깐 펴보실래요? 차례를 보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식중독에서 20문제 중에서 한 6, 7문제 나와요.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. 그 다음에 감염병이나 기생충은 이제 감염병에서 한두 문제, 기생충에서 한 문제, 뭐 한두 문제 정도?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이 20문제 중에 그렇게 나온다였는데 지금은 이제 몇 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죠. 근데 대신 비중은 있어요, 항상. 항상 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중독이에요. 그래서 식중독에서 가장 비중 있게 나온다.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, 올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딱그 정도의 정보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. 그게 좀 그렇네. 하여튼, 그 정도의 정보는 드릴 거예요. 그래서, 어디가 좀더 중요하고 어디서 좀더 많이 나온다라는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과목이 생리학, 생화학, 그거 함께 식품 위생인데 생리학, 생화학하고 좀 다르게 식품 위생은요 단순 암기입니다. 거의 단순 암기예요. 거의가 대다수가 단순 암기인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암기를 하느냐, 정말 중요한 내용을 꼭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. 그다음에 또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또 획득.